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종목으로는 아스플로, JLK, 펌텍코리아, 실리콘2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플로는 반도체, 장비와 고순도 특수가스 라인에 사용되는 고청정 소재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동산의 일본 업체가 독점 공급해온 반도체 장비 부품 등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인데요. 2005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튜브와 피팅류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2018년도부터는 글로벌 장비 업체 A사와 올해는 L사로 고객이 확대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했다라는 것은 반도체 시장 쪽뿐만 아니라 OLED 시장에도 이제 향후에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삼성전자는 평택 4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8.7세대 대형 OLED 라인 건설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아스플로 캐파는 매출액 기준으로 1,800원에서 올해 말 3,0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고객 확대와 함께 업사이클에서의 성장이 돋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91억 원, 영업이익 14억 원으로 다소 부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황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글로벌 고객사 인프라 쪽에서 투자가 지연된 영향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4Q, 4분기에는 매출액 238억 회복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영업이익은 32억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올해 매출액은 900억, 영업이익은 111억 예상됩니다. 올해는 업황 부진 여파로 전방 투자가 지연되었고요. 장비 고객사들이 기존 공급업체들의 재고 소진에 집중을 하면서 당초에 기대했던 동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제한적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좀 달라지는 체력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매출액 1200억, 영업이 200억 원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내년도 PER로 6배밖에 안 됩니다. 올해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러한 하락 좀 과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해드리면 3Q 실적 저점 통과 예상되고요. 4Q부터는 내년까지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 AI 기업 JLK입니다. 최근에 미국 AI 관련주들의 주가 희비의 핵심 포인트는 AI에 대한 수익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은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 중에서는 가장 돈을 먼저 벌 수 있는 쪽은 의료 AI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JLK는 국내 의료 AI 솔루션 최초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은 뇌경색 유형 분류 AI 솔루션인데요. JBS01K 매출이 이달부터 본격화되고 있고요. 미개별 항목으로 분류돼서 54,300원의 수가를 부여받았습니다. 선별급여 기준에 따라서 MRI나 CT 등 특수 영상 진단 시에 전문의 판독료인 1,810원의 30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급여인 만큼 해당 금액은 환자가 100% 지불을 하고요. 의료기관과 회사가 각각 50%씩 나눠서 받게 됩니다. 이미 3차 병원에 473개소 중에서 200개 병원의 셋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 확보하고 있고요. 1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과금 시작되기 때문에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는 지금 이 제품 한 개만으로도 1,200억 원대의 시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부터는 숫자 나오는 거 보시면서 점차 관심을 좀 늘려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펌텍 코리아입니다. 그저께죠. 코스메카 코리아와 인그루드랩이 강한 후실적을 나타내면서 어제도 화장품주들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원래 펌텍 코리아가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비수기인데 3분기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 700억 원, 영업이익은 90억 원대, OP 마진 13%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700억 원대에 안착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 환경이 상당히 좋은데요. 국내 브랜드의 수요는 국내외로 확대 중인 상황에서 경쟁상 중에 유일하게 다양한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캐파를 선투자했기 때문에 현재 긍정적 업황을 오롯이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강점은 자체 금형을 고객사에게 먼저 제안을 하기 때문에 용기 위주 매출에도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요. 화장품 ODM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시장에서는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고객사 비중 확대와 자공장 증설 효과가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에는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국내 기준 시장 점유율 3위인 삼화가 글로벌 사모펀드에게 3천억 원 중반의 수준으로 인수 확정된 사례를 통해서 최근 화장품 용기 기업에 대한 리레이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동사의 프리몰드 스틱이 적용된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도 향후 순차적으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스틱형 제품뿐만 아니라 카테고리 확장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연내 그리고 내년까지도 호실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